네, 저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1기 백승열이라고 하고요. 저희 싹쓰리 팀에서 팀장 그리고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싹쓰리 팀의 유강현입니다. 저는 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퍼펫매치는 기존의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쇼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반려동물 입양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견들의 입양 문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입양 과정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가 그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입양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반려동물 입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연결만을 해주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블로그나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져가는 서비스는 없는데요. 저희 퍼펫매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충전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 입양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를 개인과 개인 간의 그 부작용 없이 자신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없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입양 이후에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런 개개인의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서 이런 선의의 입양자들과 파양자들이 안심하고 입양과 파양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소에 프로젝트라든지 저의 공부를 할 때 보통 혼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독학을 주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이 프로젝트를 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또 다른 팀들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마를 하기 전에 막연하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와서 해보니까 지원을 정말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가령 뭐 프로젝트 활동비라던가 뭐 자기주도형 교육비가 또 따로 나오고 또 매달 연수생 장학금도 나오고 또 멘토링 회식비 회식하면서 이런 인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마에스트로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할 부분도 많고 이게 기획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마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네, 각오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